어떤 게요?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처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양반 다리를 지금 좁아서. 예, 그렇죠. 아, 그렇게면 이렇게 해요. 동반 예의지국이니까. 다섯 부모보다 센 사람들인데 무서운 거 있어요? 무서운 거? 귀신이요. 너무 무서워. 아, 귀신의 존재를 믿는 거네요, 그럼? 본 적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귀신도 김현정 씨는 우리 약간 놀랄 수 있어요. 진짜 머리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떠봐요. 진짜 그거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치타 역시 귀신이 보더라도 좀 놀랄만하네. 오늘 김현정 씨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새 앨범 얘기 좀 해주세요. 새 앨범은 경쾌하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노래고요. 아, 사이다. 아, 좀 들려주세요. 제목이 한번 어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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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도 곧 앨범 나온다면서요? 아마 방송에 나갈 때쯤 그날 공개하게 될텐데요. 네. 오늘은 공개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있는데 근데 비트를 되죠. 같이 할 비트가 없어서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하세요, 그냥. 너네 해내게 뭘 바라기엔 내 눈에 차지도 않잖아. 없을 거야 기회. 내 앞에 말 많은 애 그 옆에 잘생긴 애 차키 올려놓는 애 갑자기 들러붙는 애 너 말에 I will attitude 그건 너나 먼저 했니 attitude 부터 고치고 와 그때 생각해보고 얘기 어안이 못하겠네. I change my number. Yeah. 홍도 많은 고민들이 와 있을 텐데요. 네, 무슨 얘기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키워드 보여주시죠. 밤마다 실종되는 남자. 살벌한 그녀들. 이번 사연은요, 여자가 없어 외롭다는 굉장히 많은데 세 명의 여자에 휩싸여서 힘들어하는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 여자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 20살 청년입니다. 저에겐 3명의 여자가 있어요. 매일 그녀들과 만나죠. 만날 때마다 어찌나 저를 가만 안 두는지 피곤할 정도인데요. 그녀들의 정체는 바로 18살, 15살 쌍둥이 제 여동생들입니다. 오빠 나 물 좀, 나 리모컨 좀, 과자 좀. 어찌 안 해? 너 얼른 나가서 과자 사올래? 아님 쳐 맞을래? 너 얼른 나가서 과자 사올래? 아님 쳐 맞을래? 오빠한테? 두 살 아래 첫째 여동생은 매일같이 저를 바로 하인양 들여먹어요. 야, 오빠한테? 야. 둘째 여동생은 오빠 나 이쁘지? 이뻐? 예뻐 안 이뻐? 어쩌 대답을 안 해? 모가지를 그냥! 너무해! 동생들이 거칠어! 셋째 여동생은 오빠 나 정말 이럴래? 나 다이어트하니까 내 앞에서 뭐 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나가서 처먹어! 나가서 처먹어! 근데 이 정도 시달림은 그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은 바로 여동생들이 동시에 마법에 걸리는 날인데요. 아유, 예민하지. 그때 눈만 마주쳐도 끔찍합니다. 그 기간에 지들끼리 한판 붙으면 아주 난리가 나는데요. 야, 니가 내 선크림 가져갔냐? 이런 수박씨 확 뒤질래? 지금 나한테 욕했냐? 그래, 죽여라, 죽여! 아니, 동생들이! 니들 조용히 안 해? 별것도 아닌데 좀 싸우지 좀 마! 혹시 여동생들 싸움 말리다가 등짝 스매싱 당해보셨나요? 풀시흥으로 날리는 불꽃 사다고 맞아보셨나요? 여동생이 셋이나 있지만 정말 멀쩡한 여동생이 없어요. 여기 나오면 누구 하나라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얘들아, 오빠 너무 힘들어. 제발 조용히 좀 차리자, 어? 해주셨네요. 전라도 분들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형제지간에 뭐 다툼이 있다거나. 동생이랑 제가 이렇게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근데 한번 싸우면 이제 좀 피 튀기게. 그냥 사소하게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누워 있고 제 동생이 제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리코더를 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발로 설마 뭐 다치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툭 쳤는데 리코더를 입 천장을 뚫었어요. 아이고야. 입 천장을 뚫었어요. 아이고야. 피가 났구나. 동생이 입을 딱 여니까 갑자기 피가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치, 상처가 났어요. 제 여기 배에 피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니 죽었다, 니 엄마한테 다 이럴까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방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저금통을 갖고 나와서 이 돈 니한테 다 줄 테니까 제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막 그래. 제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막 그런 거야. 거래. 근데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어릴 때야 뭐 사소하게 많이 다툴 수 있고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고민의 주인공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모자도 좋고 착하게 생기긴 했네. 아이 근데 남자잖아요. 사실 이런 고민 가지고 나면 안 창피해요? 조금 창피할 것 같은데. 아 창피한 것보다는요. 네. 그 저 살려고. 살려고.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뭐 어떻게 하길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힘들어요? 첫째 여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있고 중2병 걸린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첫째 여동생이 저만 보면은 오빠 나 물 좀 갖다 줘. 오빠 나 화장품 좀 사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동생이. 그래서 제가 네가 뭔데 날 시켜?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여동생이 아니 오빠 좀 해주시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이 꺼져. 동생이 꺼져. 동생이 꺼져? 그 다음에 쌍둥이 여동생이 한 명 네. 있어요. 나한테 막 와가지고 네. 나 이쁘지? 나 이쁘지 않아? 하면은 아니 내가 보기엔 안 이쁜데? 너무 솔직했구나. 진짜. 네. 그냥 못생겼어 하는데 동생이 야, 님 뭔 잘생긴 줄 아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예뻐? 예뻐 하면은 여동생이 알아? 뭐 재수없게 이렇게 말해요. 아 진짜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니까 이제 셋째 동생이 다이어트 한다고 예. 이제 제가 뭐 먹은다 하면은 야, 나 다이어트인 거 안 보이냐? 너는 목분양이 들어가냐 그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해? 네, 제가 첫째랑 둘째 치킨 이제 먹고 싶다 해가지고 네. 사왔거든요. 근데 막내 동생이 나는 뭐냐고 난 다이어트 안 보이냐고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먹을 걸 안 사가면 되잖아요. 첫째랑 둘째가 안 사오잖아요. 네. 그러면 왜 안 사오냐? 왜 안 사오냐? 야, 나 먹고 싶은데 왜 안 사오냐? 그리고 사오면 막내 동생이 왜 사오냐? 아 냄새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그 말 남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동생들이고 그럼 혼 좀 내면 되잖아요. 서열 정리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네. 동생한테 진짜 아니다 싶어서. 네.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봐요. 해봐. 어떻게 했는지. 쟤 모였어. 딱 모였어. 내가 만만하냐? 내가 만만하냐? 만만해 보인다. 지금 만만하게 얘기한다 니가. 아니 그게 내가 좀 화를 내가지고 내가 만만하냐? 막 이러니 내가 만만하냐? 내가 만만하냐? 이러니까 만만하게 보죠. 했던 대로 해봐요. 했던 대로. 했던 대로. 아, 네. 내가 장남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만만하냐? 장난하냐?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오빠로서 좀 생각 좀 해줘. 이랬는데 그게 화난 게 아니잖아. 화난 게 아니잖아. 화난 게 아니잖아. 화난 게 아니잖아. 화 한번 내봐요. 내가 만만하냐? 내가 만만하냐? 그렇지! 내가 만만하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다시! 내가 만만하냐고! 내가 만만하냐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어야지! 자, 오빠 말이 씨가 안 먹히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동생들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죠. 여기 있네. 네, 반갑습니다. 자, 각자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8살 첫째 동생 김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째 동생 15살 김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셋째 동생 15살 김혜원입니다. 자, 첫째 동생. 네. 하나밖에 없는 오빠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만만하게 행동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 오빠가 너무 왜? 철이 없어요. 철이 자기 혼자 남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와 이제 와서 다 컸는데 늦둥이 아들 하나 낳아달라 막 그러고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게 더 고민이에요. 아 늦둥이를 낳아달라는 게 고민이에요? 네? 그런 거야 뭐 말할 수 있죠. 근데 왜 시켜 귀찮게 이거 늦둥이를 낳아달라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 자 아, 지도 아니 자기도 시키는데 지도 아니 자기도 시키는데. 자기도 시켜요. 장남한테 지러니. 아 자기도 막 시켜요. 막 내 방에서 교통카드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부탁을 네. 해요. 뭐 해줄 수 있잖아.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가 도와줄 옆이...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래도 바로 옆이 오빠 방인데 못하게 아니 왜 시키냐고요. 아 속도를 써요 원래대로. 편하게 써. 하지 말고 편하게 서울만 힘들어. 저도 나름 생각한답시고 명령조로 안 하고 정중하게 오빠 좀 제발 물 한 번만 갖다 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요. 제발. 진짜로요? 아니 제발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정중하게? 그게 아니에요. 아 제발 오빠 좀 내가 시킨 게 덧나? 아.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까 제발. 아 제발! 네 그거요. 아 제발! 아 제발!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왜? 좋게 말을 해요.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왜? 빨리 제발 좀 갖다 달라고. 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 먹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잠깐 먹는 거 쉬면 되잖아요. 아니 먹는 거 끊기면 네? 그렇잖아요. 먹다가 끊기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먹다가 끊기는 게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예. 오빠가 네가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고 살 지륵지륵 찐다고 12조로 하니까 제가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인신공격이지. 그렇죠. 화나지. 그리고 우리 어떻게 먹다가 끊냐? 막 그래요. 저 막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저보고 막 이영자님 닮았다고. 이영자님. 오빠 아가 오늘 부르니까 너가 나랑 닮았냐? 아니 귀여워. 자 그러면 자 둘째 동생은 왜 자꾸 예쁘냐고 물어봐요? 중학교 들어와서 인생이 엄청 힘들어요. 인생이 엄청 힘들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희 셋이 오빠 놀리려고 이제 몰아갈 때가 제일 재밌어요. 단장. 근데 오빠가 이제 이쁘다고 하면 될 것을. 아니 냉정해요. 아 그냥 동생이니까 이쁘다 해줄 수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귀여운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니에요. 너는 그냥 평범해 그냥. 너는 그냥 평범하네. 아 계속 그러니까 동생 오빠한테 좀 짜증이 나잖아요. 어떻게 했는데 한번 해봐요. 오빠한테 평상시 하듯이 한번 해봐요 둘이. 자 큐. 나 이쁜 거. 아 잠시만. 나. 나 이쁘지. 나 엄청 이쁘지. 나 엄청 이쁜 거 알아? 그래. 예, 아이고 이쁘다 이뻐. 이뻐. 그러면 동생은 그런 질문할 때 본인이 거울 본 거죠? 네. 네. 그리고 본인은 이쁘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어른 되면 상당히 좀 매력적일 것 같은데. 막내 동생이 제일 예뻐요? 아니요. 그냥 먹고 있으면은 나가서 처먹으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오빠한테? 네. 아니 오빠한테 처먹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치킨 막 사오고 하니까 되게 화가 나요. 아니 그럼 둘째 언니나 첫째 언니한테도 막 뭐라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못하죠. 왜냐면 첫째 언니, 둘째 언니는 먹고 싶다 그러대잖아요. 그거 안 사올 수 없잖아요. 사오는데 또 막내 동생이 왜 사왔냐 그러잖아요. 그 오빠는 어떻게 돼요? 이거 첫째, 둘째 째려버리고 봐. 이거 첫째, 둘째 째려버리고 봐.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오빠는 어떻게 되냐고. 그냥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언니한테 나가서 처먹어 이래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한테는 되고 나한테는 되고 아, 근데 동화를 내야지. 동화를 내야지. 말한 거야. 나한테는 되냐? 나한테 되냐? 나한테 되냐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제일 본인이? 이제 세 명 여동생들이 예. 싸울 때 머리채 잡고 막 살벌하게 무섭게 싸워요. 예. 뭐 선크림 하나 가지고 싸우고 저 오빠로서 보면은 이제 말리러 가요. 쟤네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바쁘잖아요. 예. 무의식적으로 내가 맞았어. 갖고 이게 뺨을 뺐다 맞았어. 누가 본인이? 네. 아니 어떻게 말렸는지 궁금해. 우리 오빠들은 야 이놈이 진짜 짜 떨어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말렸어요? 그냥 가서 야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고 가가지고 이게 막 몸을 이렇게 끌 잡고 있었어요. 근데 다 완전 가만 있어. 네. 완전. 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정기였어. 절정에. 네, 절정이 다다랐는데.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오빠가 말리다 뺨도 맞았대는데. 그러니까 싸울 때 왜 끼어드냐고요. 야! 왜요? 아니 저희가 싸울 때 저희는 엄청 싸우고 다시 잘 풀거든요? 예. 근데 굳이 끼어들어서 자기가 또 장남이라고 굳이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렇지. 맞고 이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예, 그럼요. 이제 시끄럽잖아요. 예. 시끄러우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예. 경고문이 예. 있어요. 고성방과 경고문이. 뭐라고? 조용히 해달라. 그런 경고문 붙여요. 딱. 아, 그 싸운 일 때문에? 네. 그렇게 떠들어? 조용히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디저브로 막 그냥 막 살벌해요 그냥. 아니 어떤 일 때문에
싸워요 주로? 그러니까 엄청 막 큰 이유로는 안 싸우고 거울 보다가 아, 너 못생겼다 이러면서 싸우고 네. 또 제 물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는데 얘 서랍에서 나왔어요. 그럼 네. 또 그러고 싸우고. 선크림은 뭐예요? 선크림? 선크림은 다 같이 쓰는 건데 아 얘가 수학여행 날 갖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못 바르잖아요 선크림을. 그래서 두고 가라고 했는데도 얘가 아니야. 에? 얘예요. 저 아니에요. 억울한 거야. 저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저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써 있는 건 봤어 알아요? 그거는 804호 오성방가 오빠가 금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다가 아줌마 그런 거예요. 와 노래를 불렀구만. 기타 치면서 노래도 그렇대는데 진짜 제가 얼마 치겠냐 내가 한 새벽에 막 치고 그래요. 뭔 새벽에? 진짜 언제? 아 진짜 저녁에 저녁밥 예. 먹고 예. 좀 부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한 30초간 치다 부르다가 엄마가 조용히 해라.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쟤 있잖아요 혜주가 예. 천년의 사랑 노래를 막 겁나 시끄럽게 불러버려. 그래갖고 온 동네 밖에 시끄러운 게 막 뭐 불러봐요? 저 불러봐요. 기타 치면서 불렀던 거 우리가 들어볼게요. 후렴구 살짝 예, 예, 예. 그래 그랬었지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잘한다. 세상은 나에게 고운데 커다란 감동이 여서 오빠 괜찮아 해줘 잘하네. 좋아하는 고정관은 아니야. 새벽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집에서는요 요즘에 나을에 빠져가지고 막 아 막 듣기 싫게 이렇게 불러요. 왜 일부러 막 그렇게 부른지 모르겠는데 그럼 해주 노래 해봐. 해주 딱 천년의 사랑 한번 해보자. 우리 딱 누가 고정관인지 우리가 판단해줄게. 낙태요? 아니 나 원래 그런대로 원래 그런대로 해야지. 괜찮아.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와 근데 혜주야 노래는 둘 다 잘하는데 고성방가 쪽은 좀 해주 쪽 같은데? 예. 아, 동생들도 노래 막 해요 그러면? 장난 넷이 다 같이 하니까 엄마가 머리 터질라요. 그러면 넷이 같이 해보자. 넷이 같이 넷이 같이 자 오빠도 그래? 불러요. 오빠도 부르고 자 시작. 그래 그랬었지 그래 지금 난리 났다. 아니 동생들 다른 친구들에서 본인들이 비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친구들하고는 관계가 좋고요. 예. 그 우리 자매들도 다 안 싸우고 잘 학교 다녀요. 둘이 비슷하다 똑같아요. 아니, 계속 환장하는데 계속 환장했대. 아니요 드세요. 왜요? 왜요? 겁나 드세요. 예, 안 해주고. 드세요. 예. 동생들 방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용히 이제 슬금슬금 와요. 갖고 여기 막 찔러요. 그러면 효은이 제가 막내가 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예. 거기에서 계속 터져요. 막 형이 하지 말라 했냐?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언니가 안 무서워요? 제일 집안에서 제일 무서워요? 무서운 네. 사람은? 어, 오빠가 아니고? 네. 엄마도 아니고? 아 아빠가 그 다음에 무섭고 그 다음 네. 언니 그 다음 엄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언니 오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만하냐? 만만하냐? 그때 맞어요? 아 왜 내가 마지막이야? 아니 그러면 오빠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집안에서 제일 안 무서운데? 집에 제일 들어가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이제 저한테 공포의 일주일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아, 마법에 걸렸을 때? 마법에 네, 마법의 날이 여동생들이 겹칠 때가 있어요. 예예. 예. 그때 저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그냥 제가 나와서 뭐 해달라 하면 여동생이 나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죽여온다. 나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죽여온다. 저 폭수지 뭔데? 진짜로 막 하고 제가 오빠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함께
동생들이 뭐 찐다고 불만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정말로 그래요 동생들? 아 주제에 붙나가 뭐야. 근데 방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먼저 슬슬 와갖고 건드려요. 막 오빠가 배랑 허리랑 자기 딴에는 간지럽힌다고 찌르는데 그 남자에서 이렇게 실려가지고 이렇게 찌를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진짜 저희 너무 예민하니까 진짜 방에 좀 처박혀 아니 방에 좀 처박혀 아니 좀 방에 좀 쥐지근 듯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야 그냥 오빠한테 할 말이니? 쥐지근 듯이 있어달라고 그러지 예민한 거 아는데 자꾸 건드니까 그 좀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지. 좋겠는데 아니 근데 그 동생들 그럴 때는 예민해지니까 그럼. 아예 좀 장난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여자친구 있어요 혹시?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여자친구도 그날인데 이렇게 찔러봐요? 아니 안 그러죠. 여자친구가 어때? 몸 어때? 아 그럼 오빠가 여자친구한테 애교 부리는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요. 씻으면서 전화하던 거를 스피커로 바꿔요. 다 들리는데 뭐 여자친구가 좀 자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근데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잘 자 사랑해 내 꿈꿔요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듣기 좀 거북해가지고 아 진짜 왜 그러나 둘째 모르겠어요. 가장 인상 써 지금 둘째 봐봐. 어디야? 막 이러고 너 사랑해? 막 이러고 어우 이상해요. 아니 근데 오빠가 여자친구 생기는 게 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질투라서? 우리 오빠가? 아니요 전혀. 전혀. 뭘 해야 되지? 그냥 오글거려요. 막 그런 거 막 그냥 보기 싫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솔로여서 그런 게 아니라 오빠가 아 그러니까 맨날 막 자꾸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남자친구 사귀어 봤어요? 네. 혹시 본인도 남자친구한테 막 애교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아 저 그런 거 잘 못하겠어요. 애교 못한다고요? 네. 애교 부리는 거 봤어요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 있었냐? 남자친구 있었냐? 극비로 사귀었어 극비로. 아니 이게 와. 오빠가 집에서 뭘 탐구되면 처음 왔어. 아니 왜 놀래요? 오늘 처음 왔어요. 여자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동생들한테 잘해주면 그러니까. 그래. 훨씬 더 좋을 맞네, 것 같은데 맞네. 3명이나 했잖아요 동생이. 네, 그러면 해봤거든요. 애교도 부리고 어떤 식으로 해봤어요? 어떻게? 혜주가 TV를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옆에서 괜히 와가지고 배에 누워가지고 혜주야 뭐 봐? 그게 무슨 짓이야? 혜주 배에 누웠다고? 아니 그걸 왜 해? 그냥 동생이니까 답답하다. 동생 편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누우면서 혜주야 뭐 봐? 누워. 이렇게 혜주가 꺼지라고. 막 징그럽다고 막. 여자친구가 그렇게 뱉는데. 혜주야, 왜 그때 왜 꺼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 놓은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아니, 안 되지. 배, 여자 배. 그건 동생한테 할 일은 아니지. 아니, 배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민한 나이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줬어요? 여자친구처럼 어떻게 해줬어요? 잘해주려고 네, 어떤 거? 이제 막 학교생활 어때? 물어봤어요. 좋아. 거의 좋았다. 둘째? 학교생활 첫째한테 네. 학교생활 어때? 물어봤는데 왜? 왜 물어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기 좀 해줘 학교생활 그때도 배를 비면서 물어봤어요? 그게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자주 해보면 그때 뭐 먹고 있을 때 물어봤어요. 아, 끊기면 안 되니까? 네. 끊기면 안 되잖아. 자, 그런 거 좀 피해.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돼. 끊기면 안 돼. 피해야 할 때가 너무 많다. 아니 그러면 동생들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요? 저한테는 성질 내다가 친구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물 좀 써다 드릴까요? 물 좀 써다 드릴까요?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제가 물 좀 떠다 달라 하면 네가 떠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 친구 앞에서는 천상 여자. 야.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저 친구는 알겠네. 알죠. 왜냐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조금은 좀 알고 있었어요. 조금은 좀 알고 있었어요. 좀. 야, 근데 오빠 친구가 얘기하니까 셋 다 어떻게 그렇게 다 속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방에 좀 뒤죽은 듯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오빠가 집안에서 별 안 무서운데? 언니한테 나가서 처먹어 이래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면 물 떠다주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런 걸 봤으면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우 이게 여동생이구나. 제가 여동생이 없어서 채연이한테는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동생들의 실체를 네. 알았잖아요. 지금도 부러워요? 아니 좀 다시 생각해봐야
아니,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좀 이해하고 그냥 좀 쭉 지켜봐주면 될 것 같은데. 아, 좀 동생들이 무시를 많이 해서. 본인을? 네. 다른 오빠들은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저는 저한테 막 오빠는 왜 이렇게 끈이 같아? 막 오빠는 쪽팔려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서운하고. 좋은데 오빠 왜? 제가 최근에 음악을 했는데 네. 그걸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정말 잘해주겠다 그랬는데 동생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밥층만 내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엄마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죠. 응원을 좀 받고 싶은데 동생들한테 야 자꾸 구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 사람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완전 알바 열심히 해서 생활비 다 보태드리고 그러는데 돈 엄마 이번에 돈 좀 들어올 것 같다 한다 해도 음악하러 놀러만 다니는 것 같고 저는 그 용돈을 제가 만들어서 쓰니까 괜찮은데 오빠는 아무래도 타서 쓰니까 엄마 안 그래도 지금 집안 사정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 약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서 좀 막말한 게 있는데 그건 좀 미안하다 생각해요. 막. 아 그래. 아니 근데 미안하다 생각하는 지금 보면은 첫째 여동생 쌍둥이 여동생들은 어리잖아요. 네. 그 동생들이 오빠한테 그러는 건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생들이 좀 오빠 말을 엄청 안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먹을 거 갖다 바치니까 좀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오빠도 항상 하는 말이 니는 왜 언니 말만 듣고 내 말 안 들어주냐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중2병이 걸려가지고 오빠한테 엄청 나댔었어요.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운 적도 있어요, 오빠가. 못 때려서. 그래서 중2 겨울방학 때쯤에 오빠가 갑자기 진짜 머리를 팍 때려가지고 그때 한번 뒤지게 맞고 그래가지고 쌍둥이도 언제 한국탱이 맞을지 모르니까 좀 조심하라고 좀 알려주고 싶어요. 왜 오빠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 해주가 뭐라고 막 해주면 되잖아요. 저 오빠한테 대들면 오빠 앞에서 뭘 안 하고 뒤에서 뭐래요. 너 오빠 무시하는 말 하지 말라고. 오, 그래요? 네. 아니 솔직히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한 명씩 다 얘기해줘. 진짜. 그러니까 제가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속으로는 듬직해요. 그냥 듬직한 장남이라 생각하고 친구들은 또 오빠 있다고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 듣는 게 좀 저는 좋아. 오그라들고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그래. 오그라들고 그래서 솔직히 본인이 장남이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남이면요? 네. 네. 벌써 지금 장남 역할 하고 있고 둘째는? 저는 오빠가 좀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계속 티격태격 하면은 얘도 말려주잖아요. 근데 항상 많이 참아서 너무 그냥 좀 그래요. 오빠가 착하다고 생각을 그럼 막내는 속으로는 다 알죠. 사랑하는 막내는 저도 언니처럼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오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는데 그래 다 사랑하는 걸 아마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동생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싸우더라도 항상 배려하고 긍정적인 사남매가 됐으면 좋겠다. 이름 한번 쫙 불러줘요 마지막. 사랑한다 혜주야. 이름 혜주야 혜민아 혜원아 사랑한다. 혜주야 혜민아 혜원아 사랑한다. 얘 움찔했어. 혜주가 움찔했어 이렇게 움찔. 이윤 씨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아 이게 무슨 고민이야. 근데 이거는 좀 이게 무슨 고민이야. 정말 사랑하면서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요 무관심이에요.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고민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고민 아닌. 고민 아닌데. 네. 근데 고민이라고 하기엔 너무 귀여운 것 같고. 네. 여러분 뭐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참 예쁜 고민입니다. 네. 네 30표만 넘겨봅시다. 이건 뭐 자 아, 예.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고민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데 오빠한테 안 말하고 4 3 2 1 됐습니다. 자 우리 첫째 동생이 오빠한테 진짜 마음에 담아서 한마디 해줄까? 오빠 우리를 너무 고민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빠 약간 눈치도 좀 없고 센스도 좀 없고 좀 없는 게 많지만 좀 더 말 잘 들을게 잘 지내보자. 귀여워. 오빠 사랑이라면 해줘야지. 오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아까 오빠 사랑한다고 했잖아. 셋 다 같이 하나 둘 셋 오빠 사랑해. 시작. 시작. 오빠 사랑해. 자 드디어 한지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아이고.
11표. 11표. 없어. 22표. 야! 수고하셨습니다. 개만도 못한 신입. 세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일을 한 지 두 달 된 20대 신입 사원입니다. 입사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찌나 상사들이 신입 저를 찾아대는지 제가 없으면 사무실이 안 돌아갈 지경이죠. 어, 신입! 저쪽 가서 얼른! 어! 어? 저기 개똥 치워! 저기 개똥 치워! 야, 신입, 너 개밥 안 주냐, 개밥? 야, 신입, 너 뭐 하냐? 어? 지금 걔들 산책할 시간이잖아! 야, 신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왜 이러냐고요? 아니, 자기들이 집에서 데려온 개들 돌보라고 이 난리예요. 아니, 왜 여기 직원들은 개들이랑 같이 출근하는 거죠? 둘째, 전 입사한 날부터 지금까지 쭉 개 돌봄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 전에 상사들 집에 들러 개들을 픽업해서 개밥 주고 산책시키고 개똥 치우고 틈틈이 개싸움 말리고 개싸움? 이렇게 제가 돌보는 개들이 무려 8마리! 야, 이쯤 되니 제가 이게 애견 카페 직원인지 중고차 딜러인지 헷갈립니다. 아, 개들이 뭐 얌전이나 있나요? 계약서 막 찢고 컴퓨터 본체 오줌 날기고 전선 죄다 물어 뜯어놓고 매일같이 사무실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놓는데요. 직장 상사들은 아이고 내 새끼 너희 괜찮아요. 야, 신입! 너 개들 왜 똑바로 관리 안 해? 일상으로 일할래 정말? 개들을 혼내주면 저를, 그러니까. 어만 저를 잡냐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들 돌보느라 회사에서는 당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야, 너 이번 달 실적 이게 뭐냐? 너 똑바로 일 안 해? 어쩌라는 거야? 아니, 대체 저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저 직장 계속 다녀도 될까요? 아니면 당장 때려쳐야 할까요? 때려쳐야지. 아, 이제 제 머릿속도 개판입니다. 이렇게. 애완견을 다 데리고 어떻게 출근을 해? 상사들이랑 같이 출근하는 개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온 중고차 신입 딜러 이득환이라고 합니다. 이득환 씨. 자, 그러면 8마리가 매일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네. 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황인 걸 알고 시작했어요? 걔 몇 마리들은 봤어요. 근데 자기 주인들이 애지중지해가지고 관리를 여기까지 와서 해주구나 했는데 제가 키울 줄 몰랐어요. 일단 좀 많이 우울했어요. 종류가 좀 뭐 다양하겠네,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골드 리트리버, 보도컬리, 그다음에 잉글리시 십독. 와. 다 큰 개들이야. 초고스러운 개들이네. 다 중대형. 많이 보잖아. 아메리칸 블리. 아메리칸 블리. 그다음에 이제 불테리어. 불테리어까지? 그리고 아, 불테리어 진짜 산만한데. 까다로운 개만. 샤페이. 네, 샤페이. 네, 그다음에 보슨테리어. 아니, 그 많은 개들을 혼자 다 관리를 한다고요? 예, 네, 진짜 미치겠어요. 야, 이거 진짜 뭐야? 네? 아니, 애견 센터를 해라. 아침부터 쫙 얘기를 해 주면. 아침 8시 반에 직장 상사네 집에 들렸다가 같이 나가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여섯 마리를 키워요, 강아지를. 아, 한 명 6마리 키우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같이 태워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면은 개밥 주고 산책시키고 똥 치우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은 12시 정도, 오전이 가요. 오전일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하고. 변이 만만치 않죠, 애들 변이. 아우, 애들이요? 응. 똥도 진짜 사람 똥이에요. 사람 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똥을 진짜 싫어해요. 야, 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위가 진짜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설사하는 애들도 있고. 설사하는 애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메리카 블리 이제 빠꾸라고 있어요. 걔는 똥을 숨겨서 싸요, 또. 어디다 싸는지 몰라. 네, 그래가지고 걔는 찾아야 돼요? 네. 냄새가. 바닥 독감한데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이제 치워야 돼요. 와. 싸워요, 또 일가가. 일가 중에 하나가 싸우는 건데 대형견이다 보니까 이제 싸우면은 좀 거부감 들죠. 무섭죠. 네. 무섭죠. 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야, 빨리 말려! 뭐해!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싸움 말리.
퇴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들 퇴근까지 다 시켜주고 집에 돌아가는 거. 와. 강아지들 퇴근이나면 어디요? 걔네들 집까지? 집이지 뭐. 직장 상사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그리고 아, 집에 들어가는 건데 아 진짜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상사까지 집에 데려다 준 사람 뭐 기사나 뭐. 그럼 그 주인들은 뭐예요? 그동안. 자기 일 하죠. 자기 일하고 이제 똥 쌌으면 저보고 야 똥 치워. 우와. 그러면 그냥 묵묵부담 얘 이러고 이제 치우고. 아 이거 개를 돌보라고 뽑은 것 같네. 그러니까. 진짜 그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 우리 선배들 한번 만나보죠. 그래. 네, 선배들 어디 있어요? 자, 뭐 몇 마리씩 데리고 출근해요? 저는 한 마리 명수 불테리어 명수 데리고 명수. 출근하고요. 아, 명수. 예. 안녕하세요. 저는 6마리. 저는 6마리. 아니, 저분이 뭐냐, 저분이. 그래서 7마리네. 아니, 근데 왜 그걸 직장에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곁에 없으면은 좀 사고도 많이 치고,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 그렇겠지. 이제 직장에 데려다 놓고, 제 이제 곁에서 좀 두고 아, 키운 거. 아, 그럼 직장에서 뭐라고 안 해요? 걔를 데려오면? 팀장님이 먼저 데리고 와서 키웠었어요, 한 마리를. 아, 윗분이. 네. 걔를 좋아하시니까. 오늘은 걔를 어떻게 그러게. 했어요? 지금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죠? 아, 아니 누가 데리고 와? 누가 데리고 왔어? 여기 또 이 친구가 데리고 왔죠? 자 그러면은 한 마리씩 일단 저희가 무대에서? 보면서 예. 아우 진짜 귀엽다. 아, 데리고 오시죠 예. 아 잘생겼다. 아우 진짜 귀엽다. 아우 야 잘생겼다. 자 요거 조심조심 오! 오! 야야야 벌써 정신없어 벌써 정신없어 한 마리인데 한 마리인데 야 정신없어 자 이름하고 아메리칸 블리라고 해가지고 아메리칸 블리 얘가 똥을 훔쳐놨다는 애예요 아 네 굉장히 귀여운 녀석인데 어머 어떡하냐 아니 물어 뜯어 물어 뜯어 사람 같은 애예요 사람 같은 애 사람 같은 애예요 아우 난 여기 개만 올라오면 늘 무슨 이상한 봉변을 당해요 네. 불테리어 야 저는 진짜 너무 어마어머 얘 와 불테리어 한 바퀴 돌시고 미스 코리아처럼 한 바퀴 돌아주세요 예. 아이고 예 이름이요 이름이요 이 친구가 명수라는 친구예요 얘가 사무실을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1인이에요 얘가 친구. 진짜 예. 산만하죠 얘 정신. 진짜 완전 정신 어, 두 마리 나왔는데 정신없는데 어때 미치겠다 진짜 끝내주세요 미치겠다 미치겠어 얘 난리다 난리 진짜 정신 아유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안녕하세요. 얘는 그 보스 테리어라고 공공이에요. 제가 좀 성격이 그냥 화끈해요. 얘는 이제 뭐. 얘는 무섭다. 어머 싸나워. 어머 어머 어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얘는 내보내야 되겠다. 얘 쟤는 얘. 아이고 뭐 있다. 얘 쟤는 얘. 아이고 뭐 얘 좀 내보내. 걔는 내보내자. 어, 아 왜? 왜? 야, 걔는 다리 꼬여서 다리 꼬여서 밑으로. 얘는 얘는 이 친구는 이제 얘는 성격이 있는 친구. 다리. 친구는 제일 많은 다이어트는 이제 간지라고 해요. 야 신입! 야 씨 어떻게 돼 이거! 야 신입! 야 얘 지금 얘! 신입! 안 돼 안 돼 거기 안 돼. 얘들 안아줘. 거기 안 돼. 신입! 안 돼 안 돼 거기 안 돼. 얘들 안아줘. 거기 안 돼. 앓고 있어 신입. 아니야 아니야! 제발! 야 야! 거기 안 돼. 앓고 있어 신입. 아니야 아니야! 제발! 야 야! 조용히 시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쉬는 거야? 얘 왜 이런 거지, 얘? 가고 싶어요, 얘가. 어디로? 여기 사람들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혼자 막... 야, 야, 야 정신이 없네. 아니, 내 겨우 네 마리인데도... 네. 어, 멋있어. 사장님 와, 멋있어. 조용하다, 얘는 좀... 양치는 게래요, 양치는 게죠? 네. 그렇게 생겼었다. 인사! 엎드려. 인사해! 엎드려. 인사해!
인사하지 물어, 마. 물어. 안 돼, 거긴 안 돼. 물어. 안 돼, 거긴 안 돼. 야, 아니. 살짝 진짜. 경험했는데도 이 정도야. 아, 잘 봤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말. 두 달째 이러고 있어요. 야, 얼굴이 말랐네. 몇 킬로 말랐어요? 7킬로 빠졌어요. 7킬로 빠졌어요. 두 달 만에? 와. 혜주야! 여기 취직하자! 두 달에 7킬로래! 빠지겠네. 빠지겠어. 빠지겠어. 야. 차는 몇 대 팔았어요, 두 달 동안에? 차도 뭐 몇 대 못 팔았어요. 아니, 근데 사실 여섯 마리나 키우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책임을 지고, 예, 분담을 그래. 해서 봐야 될 텐데. 그쵸. 집에서는 제가 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장에서는 당연히 막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이 사람 걔가 아니잖아. 말도 안 되네요. 아니, 이게 되물림이 돼버렸고 왜냐면은 그럼 본인도 그전에는 신입일 때 개를 키웠어요? 본인이? 아니요. 아니요. 뭐요? 아니 그 옆에 선배. 걔는 어? 제가 원래 이제 돌봤어. 예, 그 8마리가 새끼일 때는 제가 돌봤어요. 아 8마리. 예. 새끼일 때? 그땐 귀엽죠. 예, 때. 그럼 이해가 돼요? 고민이? 제가 신입일 때는 이제 얘네 키울 때는 제가 꾀 부리면서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꾀를 부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아니 새끼 때는 몰라도 이 정도 되면 꾀를 부려야지 어떻게 안 부려. 아니요. 이게 애기들이 똥을 싸면은 바로 치워줘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전화가 안 오는데 나가서 받는 거예요. 주인들이 치워야지 그걸 꼭 신입이 치워야지. 아 또. 제가 원래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원래 신입 때 개물림이에요. 개물림이라고. 저 친구가 계약을 하러 나가면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다 끝나요. 근데 한 번 나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나라도 그렇겠다. 진짜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전화 안 왔는데 받으러 나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주 업무는 차를 파는 거잖아요. 그런 거겠다 보니 이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주면서 고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산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관리가 안 돼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돼버리니까 이제 잠깐 시간 났을 때 그때라도 이제 잠깐 나가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네. 사무실 늦게 들어오거나 뭐 그런 적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억울할 땐 뭐 언제예요? 인터넷 전선을 한번 끊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가 관리 네, 저한테 이제 관리 소홀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너 뭐하냐 애들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억울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지네. 네, 밖에서는 한번 진짜 크게 혼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여섯 마리 키우시는 개 직장 저분하고 예. 같이 카누라고 샤페인이라는 종이 있는데 커피를 사러 갔었어요. 커피를 사러 가다가 그 외제차에다가 막 달려들어대 막 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제차를... 일단 제가 이제 차주분 나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아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를 한번 이렇게 딱 봤는데. 카만이 있더라고요. 자기 갠데? 자기 주인이? 네. 그래가지고 진짜 차주분이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차주분이 그래서 저한테 아 괜찮다고 이렇게 해갖고 좋게는 끝났는데 와 자기 갠데. 아니 왜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척하신 거예요? 왜 모른 척했어요? 왜? 뒤에서 봐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던 차에 갑자기 막 90도로 인사하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또 재밌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재밌다고? 이렇게 개가 많으면 손님도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차 보러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어, 어때요? 있으실 수 있고. 계약서를 쓰려고 사무실을 데리고 오셔서 계약서 작성을 하면은 소파, 책상, 의자 다 앉아있어요. 다 차지하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들면 으르렁거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애매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계약을 하러 한 번 오셨는데 손님이 똥을 밟으시고 엎어지셨어. 계약하러 온 손님이 만화에 나오는 들어오셔가지고 똥을 밟고 엎어지셔가지고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실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90도로 인사하면 죄송하다가 결국 그 사모님 어떻게 돼? 가셨어요 그냥. 그냥 가죠. 네. 아니 똥 밟았는데. 그럼 나 같아도 여기 가서 계약 안 하지. 정신없고. 네. 심각한 상황이네. 네. 그 같이 계신 분 중에서 예 옆 분 총 책임자신 거죠? 네 저희 그 사장님은 안 나오셨고 네. 저희 팀장님이세요. 네. 아니 이렇게 손님들이 싫어하면은 윗선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를 싫어하는 손님들도 있고 좋아하는 손님들도 맞아, 있는데 맞아. 그건 그럴 수 있지. 걔를 좋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그렇죠. 계세요.
똥을 밟고 그냥 가신 분은 한두 분이시니까 아. 득한이가 잘 치워주기만 하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세일즈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걔가 많은 게 훨씬 많이 도움이 그래요? 되죠. 10분이면 거의 9분은 좋아하세요. 어, 특히 여성분이시면 100%고. 그렇게 도움이 되면요. 어. 신입사원한테 부탁을 하지 말고 차라리 걔를 조련하시는 분을 한 분 더 뽑으시는 거는. 그거는 신입사원이면 무조건 해야 될 아. 일이기 때문에. 아, 그냥, 저는 그냥 그게 역사구나. 괴물님처럼. 어, 이게 역사야? 어. 그 얼마나 해야 돼요, 그 과정을? 다른 사람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한 명이.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들어올 때까지. 우리 최근에 예 관리하신 분. 아 저는 2년 저는 2년 2년 아 저는 2년 2년 지금 2개월째고 네. 아니 그러면은 차 많이 못 팔고 실적 안 좋아도 맞아. 걔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계약 성률은 조금 좋아야 되겠죠? 아.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아니 걔 모르냐고 차를 못 팔았대잖아요. 그럼 아. 핑계예요? 예, 저희도 다 겪어왔던 일입니다. 아니 100% 지장 있지 않아요 본인에게는? 있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손님 전화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걸 못 하고 이제 걔만 이제 돌보니까 집에서라도 또 혼자 전화를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두 달 만에 7kg 빠졌다면서요? 네, 다 7kg. 그 저기 실적이 어때요 실적이? 꼴등이에요. 꼴등. 회사에서 꼴등이에요. 웃는 거 봐. 아니 그러면 저쪽에 그 2년 그 길렀던 후배 실적이 어땠어요? 저는 중간 정도. 네. 그때 뭐 새끼였으니까. 네. 아니 그럼 6마리 2년이래잖아. 6마리 주인은 전 그래도 한 1, 2등은 계속. 1, 2등이요? 네. 그러니까 아. 본인에게 맡겨놓고 본인이 영업 하는 거 아니야? 아. 회사가 되게 좋은 뭐 그런. 직장이에요? 그만둬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생각 할 거. 아 그럼 그 직장을 뭐로 다녀? 네. 응. 걔들 빼고는 다 선배님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계약도 잘하시고 이제 말도 잘하시고. 근데 오로지 걔들이 있어서 좋아요. 그냥 다 같이 분배하면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 저 혼자만 떠미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안 들어왔으면은. 하는 마음이 일주일에 두 번만. 일주일에 두 번만. 아, 신입인데 이렇게까지 우리도 다 했던 건데 그러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과장님? 이게 고민이라고 이렇게 내세운 자체부터 좀 이해를 안 됐지만 뭐 산책 정도는 내가 그럼 같이 해주는 그렇지, 걸로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사실. 과장님이 이기적이다. 예, 산책은 제가 시킬게요. 그러면 산책은 좋은 거잖아요. 여기 신입이 말했잖아요. 똥 치우는 게 가장 힘들다고. 똥만 치워도 괜찮겠죠? 네. 똥만 시간이 없어서 아 똥은 아. 야. 네. 자 쌈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죠. 아 고민이에요? 당연히 고민이에요? 밥맛 떨어져가지고 7kg 빠지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 사람 지금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평상시에 좀 맛있는 거 사주시든가 아니면 좀 열정페이 같은 거 좀 챙겨주시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도 두 마리 키우거든요. 예. 네, 좀 조그매요. 그래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아까 네 마리. 아, 그냥 그것만 봐도 그냥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정 씨. 저는 고민이 아닙니다. 고민이 아니에요. 예, 저는 2007년까지 홍보대사를 했었고요. 지금 애견 사업을 최근까지 하고 있어서 고민일 수가 없어요. 자, 이훈 씨. 사람들은 좋죠. 네. 배울 것도 많죠. 네.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자, 이 주인공 고민에 공감하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표로 그 6마리 선배가 한번 좀 한 말씀 해줄래요 여기? 아 특하나 이제는 그래 똥 오줌은 그래 오줌은 내가 치우고 똥은 너가 치우는 걸로. 오줌이 좀 더 이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양이 그럼, 좀 많다 보면. 오줌이 더 힘들지. 근데 시간이 내가 좀 그러니까 있을 때는 내가 최대한 도와주도록 할게. 자 개만도 못한 신입 과연 얼마나 많은 표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끝자리 3. 100은 넘었어요, 100은. 오, 멋지. 신입이 너무 기운이 없어. 아, 이거 몇 번가야? 163.
짝꿍되는 남편 정말 의심쩍고 수상한 남편입니다. 밤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남편이 밤마다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남편 때문에 고민인 40대 주입니다. 저희 남편이 밤만 되면 쓱 집을 나와요. 깜깜하고 으슥한 강가에 차를 대고 애타게 이걸 찾아요. 에? 강가에서? 고기? 그건 바로 슬기, 슬기. 에? 다슬기입니다. 다슬기입니다. 아, 다슬기 잡으러 밤마다 나간다고? 봐라, 봐라, 이거 봐라. 어? 다슬기나 이게 밤에 잘 잡힌다 않카나 엄청나대. 그 조그만 다슬기가 대체 뭐길래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나가는데 일주일에 적게는 3일, 많게는 7일 내내 나갑니다. 밤 9시쯤 나가서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뛰어들어와요. 우리 다슬기 납품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출근을 못할 정도로 아플 때도요. 아이고, 나 죽네. 아유, 마누라, 나 죽어.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나. 다슬기 잡고 올게. 야, 난 아픈 연기하면서 진짜 가래를 뱉는 사람 처음 봤어. 귀엽고 갑니다. 가요. 다슬기를 잡으러 갑니다. 심지어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밤에도. 당신 미쳤나? 태풍 올라온다 안카나? 가지 마소. 괜찮다. 얇은 데서 자박자박 잡으면 된다. 나 다슬기 잡으러 갔다 올게. 신나는구나, 잡으러 가면. 비는 억수로 쏟아지죠. 남편은 연락이 안 되죠. 강물에 휩쓸렸나? 차 사고로 나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인간이 비에 홀딱 젖어 새벽 4시에 나타난 거예요. 여보, 당신 괜찮아요? 어디 안 다쳤어요? 아이고야, 강물이 불어가지고 빗길에 차가 갑자기 야, 오늘 뭐 과분 뗄 뻔했다, 어? 근데 이거 봐라, 여보, 어? 이 태풍을 뚫고 잡은 이 영광의 슬기슬기 다슬기에, 어? 어떠노? 죽이제? 맛있네. 맛있지? 다슬기 잡다가 사람 잡게 생겼습니다. 제발 이 인간 좀 잡아주세요. 네. 다슬기를 매일 주세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거 이게 맛있죠? 쪽쪽쪽 맛있어. 뺏어 먹으면 그 국물 끓여 먹고는 맛있어. 아, 맛있죠. 다슬기 꼭. 일단 고민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밤마다 나가요? 네. 진짜로? 네.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밤마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많이 나가는 거예요? 몇 시에 나가는 거예요? 한 밤 9시에 나갈 때도 있고요. 일이 조금 늦게 끝나는 날에는 한 11시 정도 이렇게 나가서 올딱 쓰고 아침 8시. 다슬기만 잡어? 네. 다슬기,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8년 정도 전인데요. 처음에는 낚시를 좋아해서 막 나갔단 말이에요. 아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다슬기에. 근데 혼자만 가세요, 그 밤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네, 혼자 가요. 혼자 저를 버리고. 아니, 근데 남편은 무슨 일 하신대요? 근데 밤마다 나가면 피곤해가지고. 같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강습을 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 온 다음 날이면 조금 유독 예민해져요. 피곤해 있고. 네. 그럼 이제 피곤하니까 좀 오늘은 안 가겠지? 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해맑은 얼굴로 웃는 거예요. 야, 그렇게 8년이라는. 그것까진 괜찮은데 허리를 한번. 다쳤어요? 아니 그냥 이제 너무 열심히 이렇게 잡다 보니까 계속 꼬부리고 있어. 아니 다슬기가 이렇게 하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안경 쓰고 밤에 결려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다녔었거든 한 이틀을. 정말 꼬시다 이제. 정말 꼬시다 이제. 꼬시다 꼬시다 꼬시다. 그랬는데 다슬기 때문에 절대 아니야 하면서 또 다 나왔어 하면서 또 가는 거야. 또 잡으러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일단 정말 다슬기를 너무 사랑하는 밤마다 없어지는 남편을 한번 만나볼게요. 남편 어디 계세요? 전국을 다니시는 거예요? 다슬기를 잡으시러? 전국까지는 아니라도 웬만한 곳은 가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이해하겠지만 지금 8년째 계속 다슬기 잡으러 가시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잡아낼 때 그 손맛을 보면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잡는 거. 이 바위를 딱 들쳤는데 거기 쫙 붙어있으면 그냥 대박이죠. 아, 대박인 거지. 아, 그 기분이 있죠. 아니, 낚시할 때 손맛을 이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게 무슨 맛이에요? 마켓대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손맛이 있어? 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하고 예. 일단 오, 진짜 즐거워하신다 지금. 다양하고 돌에서 떼어낼 때 그 좀 그렇죠. 소리 있어요. 이런 맛이 있어요. 예. 손 맛이 찌깁니다. 예. 찌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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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분들이 찌깁니다. 이러면 그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내분이 이렇게 고민이라고 나오셨는데 횟수나 좀 시간을 좀 줄여주시는 건 어떠세요? 아, 안 됩니다. 지금 요즘. 아, 안 됩니다. 지금 요즘 한참. 더 안 된다고요? 줄이는 횟수는 안 됩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한참 다슬기 피크철입니다. 그래서 피크철. 아니, 몇 월에서 몇 월까지가 피크인데요? 초여름부터 늦 가을 정도까지가. 이렇게 대구는 좀 무덥다 보니까 좀 많이 더울 때 예. 한여름이 조금 길게 가면 예. 10월 초까지. 그렇지. 늦가을까지라니까. 4, 5, 6, 7, 아니 근데 활동을 잘 안 하는 거. 남편은 다슬기를 잡는 시간 어때요? 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댔는데 그 시간 아내는 어때요? 저는 이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한 번은 태풍 경보가 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 오늘 태풍 경보 온단다. 나가지 마라. 절대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몰래 가느라고 휴대폰을 깜빡 놓고 간 거예요. 아이고 휴대폰까지 안 갖고 갔어요. 근데 뉴스에는 막 물 넘치는 막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때 불안했겠네. 갑자기 새벽 4시쯤에 해맑은 얼굴로 나타나서 당신 니 오늘 가부대뿐 했디? 당신 니 오늘 가부대뿐 했디? 첫 마디가 네. 가부대뿐 했다고? 네 오늘 가부대뿐 했대 가면서. 근데 내가 살아서 막 잡아왔다고 막 자랑을 하고. 살아서 잡아. 그때 어땠어요? 지겨 살려서 그걸 그냥. 지겨 살려. 아니 남편 통운 날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날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아 본인 차가요? 예. 비가 막 오니까 그 튀어들어가. 비가 넘어서. 기가 작동을. 어. 핸들 때 조차도 안 움직이더라고. 꼼짝을 못 하게. 그래갖고. 마침. 저 도로공사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상조치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아니 남편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얼마나 걱정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저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또 저도 무서웠습니다. 예. 무섭죠. 아, 무섭지. 무섭죠. 그러면 실제 얘기를 지금 아내는 태풍 그 얘기밖에 모르거든요. 정말 아내한테 말했지만 솔직히 위험했던 순간들 진짜 있겠지. 겪었었던 순간들 돌이 밑에 미끄럽기 때문에 자빠져요. 이끼가 있으면 미끄럽기 때문에 실족을 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엉덩방을 찢거나 또 어떤 때 심지어는 뭐 발가락 사이에 돌이 끼어서 피부가 찢어지기도 하고 한번 그런데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살에 떠내려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어요. 아이고 실족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오늘 들었잖아요. 듣고 나니까 어때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서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돌아오니까 네.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저렇게 말하니까 더 걱정돼요. 그렇죠. 네. 아니 얼마나 잡아요? 갔다 오시면 한번 가면 세숫대야로 이만큼, 세숫대야로 이만큼. 와. 몇천 마리 되겠지 그럼. 아유 몇천 개도 넘죠 진짜. 어떻게?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비싼 거를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그게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이다 보면 세 대야 네 대야 다섯 대야 대야가 되는데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걸 감당 못 하겠는데. 그렇지. 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친정 어른, 어머니. 뭐 시 어른들, 동네 분, 앞집 슈퍼, 옆집 뒷집 시골 동네 잔치 벌어주고 좋아하셨어요 어른들도. 근데 그것도 한다면 또 잡아. 또 잡아라. 또 주나 또. 계속 주니까. 자꾸 주니까. 저희 남편이 그냥 맛만 좀 보세요. 갖다 준 그 술안주 때문에 이제 동네 남자들이 다 술 잔치가. 아, 근데 얘기 들으니까 되게 먹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신동현 씨 이사 가려고 그러죠? 행복한 8년째 계속 줘도 좋아요. 아 좋죠. 좋죠. 아, 그러면 다슬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갖고 오셨죠? 네. 예. 어제 잡은 다슬기예요. 야. 와! 저거. 야, 씨알이! 야, 이거 진짜 가슴이! 야, 씨알이! 야, 이거 진짜 가슴이! 야, 와, 이거 훌륭하네. 크다. 야, 이거 진짜 큰 거다. 씨알 봐요. 이거 진짜 알차다. 고소한 모양. 이게 어제 다 잡으신 거예요? 네네. 아 이런 게 그럼 어디에 붙어 있어요? 돌에 막 이렇게? 예, 돌도 있고 돌 위에도 있고 돌 밑에도 있고 돌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하고 돌에 있네요. 예, 돌에 있어. 이 안에 돌이 있거든요? 옆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아, 이건 자질이 이건 지금 작은 돌을 가져왔는데 남편이 어떻게 잡는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네요. 네. 이게 강이다 생각하고 네. 다슬기를 잡는 네. 기구가 있습니다. 수경이라고. 아, 그 유리 그걸 딱 대고 거기다 프레시 전등을 손전등을 딱 대면 물은 어느 정도? 물은 한 무릎 정도. 이 정도? 예. 네. 그래서 허리 요래 딱 한 자루가 있어야 되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아, 이게 특별한 기술이 어디 있어 이게. 그래서 나머지가 자세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런데 물살이 시니까. 아, 그런데 물살이 시니까. 그걸 그렇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걸 물어볼.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걸 물어볼. 하시고 이게 예.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려놓는 거죠. 짜릿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떼면서 그 기분도 얼굴에서. 자, 어, 짜릿다. 죽인다. 죽인다. 뗐다. 아, 기분이 좋다. 뗐다. 손맛이 죽인다. 자, 뱀 지나간다. 뱀 지나간다. 뱀 지나간다. 뱀 지나간다. 네. 이 다슬기 가지고 남편이 요리를 해주신다는데 어떤 요리를 주로 하세요? 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뭐, 탕도 있고 무침도 있고 조림, 튀김 다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요리 오는 거예요? 네, 물론 가셨어요. 여기 술 보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어, 냄새가? 우와. 아유. 이건 뭐예요? 다슬기 회무침. 다슬기 회무침. 다슬기 회무침. 다슬기 회무침, 그럼 얘는 익힌 게 아닌 거예요? 익혔습니다. 익혀서 아, 알을 깐 다음에 위에. 아, 익혀서 알을 양. 한 번씩 맛만 봐. 이 냄새 좀. 야. 자, 술꾼들 신동엽 씨 죽어라. 아, 냄새가 맡아도 해장돼. 야, 무침 맛있네요. 미나리가 들어가고 진짜 더 맛있어. 아니, 신동엽 씨가 요리 같은 거 나오면 빨리빨리 해서 치우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저기 진행 안 해요? 예, 예. 마지막 오늘 그래요? 오늘 천천히 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어때요? 대박이야. 드셔보세요. 다슬기 국은 어떻게 끓인 건지 한번 레시피 하고요. 예, 예.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슬기를 갖다 건져낸 다음 안에 있는 속살을 깝니다. 밖으로 내놓고 다음에 그 물을 진짜 맛있겠다. 깝니다. 깍 밖으로 내놓고 물은 그렇게 잡으시고 끓이신 다음에 물을 끓인다. 진짜 맛있겠다. 아니 진짜 이 정도로 맛있어요. 혹시 저기 어제 약주 드신 분 없어요? 술을 드신 분? 오케이. 어머 애들이 다 먹고 왔네요. 진짜. 예. 저쪽에 안경 쓰신 분, 예, 한 모금 먹어봐. 그리고 안경 쓰신 분, 예, 한 모금 먹어봐. 그리고 혹시. 정말 이 정도는 프로예요, 프로. 천천히 먹어요. 응. 뜨거. 어때요? 맛있어요? 와. 아, 뭐 씹지도 않고. 여기 초무침 먹고, 예. 일단 먹고. 어우, 나 어제 난 12시부터 술 먹었거든. 초무침 어때요? 국으로 해장을 했는데 예. 무침을 먹으니까 또 술이 먹고 싶어요. 야, 또 술이 먹는다. 입니다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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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어머. 이런 날이 처음이야. 어머, 이게 웬일이니? 이게 웬일이니? 어머, 이게 웬일이니? 진짜 다 먹어. 이렇게 뺏어 먹어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 되게 귀한 거야. 자, 돌려가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아니, 그 아내분이 생각을 좀 바꾸셔서 남편분이 다슬기를 잡아오시고 다슬기 식당을 하세요. 그래. 그럼 좋겠다. 이거는 학원할 게 아니야. 식당해야 된다. 그래야겠다. 그럼요. 오늘 사실 동네 분들도 같이 오셨거든요. 아, 많이 예. 받으신 분들. 자, 동네 분들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태풍은 그걸로 뭐 하셨어요? 네, 저희 신랑이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다슬기만 보면 좋은 술안주 있네 이러면서 계속 또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녀한테 다음번에는 조금만 덜 주셨으면 좋겠다고. 덜 주셨어요? 네. 남편분 안 오신 것 같은데 어제 술 하셨어요? 어제도 술을 거하게 드시고. 다슬기에다가? 네. 다슬기에? 네네네. 옆에는 누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계 같이 살고 있는 조카입니다. 다슬기 요리 많이 먹었어요, 조카도? 네, 특히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음식을 막 해놔요. 다슬기를? 근데 매일매일 다슬기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진작 본인은 이 부분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먹고 다른 사람만 막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아 본인은 안 먹고? 네, 안 먹고 그냥 다른 사람. 질린 거지. 본인은 먹습니다. 그런데 안 되시네, 다른 분들이 드시는 게 저 보기 좋아가지고. 한 번씩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려고 음식을 하는데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부엌에 주 다 그냥 아 뒷정리하면 아~ 그 설거지 이런 거 다 이모나 저희가 다 해야 되고 아하. 저희는 그게 불만이죠. 그리고 맨날 진짜 다 쓰기 때문에 진짜 이모랑 이모 거의 매일 싸우거든요. 아~ 잠잘 때 시끄러워 죽겠는데 새벽에 밤에 들어와갖고 하니까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내분 좀 같이 데려가시죠. 같이 가면은 좋지 않을까요? 같이 가면 어때요? 네. 한번 따라갔거든요. 한 세 번 정도 따라갔어요. 밤에 깜깜한 그 숲길에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그 무서운 곳에서 자기는 다슬기를 잡고 저는 이제 차에 있어야 돼요. 본인 좌우 같이 가면 되잖아요. 숲풀에 벌레도 나오고 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뭐 한 시간 정도만 하고 온다 해놓고 네 시간 됐는데 아 내가 한 시간밖에 안 했지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우 얄미워요. 근데 그게 한 세 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절대 못 가겠더라고. 나 안 가요. 갔을 때 좀 챙겨주지 그러셨어요. 아내분 좀. 누구 따라오라 그랬나 그냥 누구 따라오라 그랬나 그냥 같이 이거 터트려 놓고 물에 들어가면 더 배가 좋으니까 한 10분 정도 하고 있던데 한 시간 올라가 있고. 야. 가장 서운한 건 뭐예요? 가장 서운한 거. 친정 엄마가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서운한 일이 있으셨구나. 울컥하시나 봐. 막내신 잘못을 한 거야. 이제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게. 근데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화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는 기다리는데 늦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화를 냈더니 너만 사위 자식이냐고. 너만 사위 자식이냐고. 다른 사람은 자식 아니냐고. 나한테만 그러냐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 도대체 너무 욕심 많다.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 이제 또 2년 정도 됐는데 이맘때 좀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때가 다슬기 성숙이다 보니까 다슬기 성숙이 장례를 딱 치르고 집에 와 있는데 그 엄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 엄마가 쓰던 물건이랑 이런 게 막 아이고 그런 거 보면 더 울컥하죠. 근데 다슬기를 잡고 장례 치르고 바로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진짜 며칠 위로가 좀 돼주셨어요. 아니 남편 아 평소 그렇게 잘하시다가 아무리 다슬기 잡는 게 좋으셔도 그렇지 그 말씀은 휴대폰을 이제 차에다 두고 물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 이미 화가 엄청나가요. 그때 진짜 좀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어머님 그리워서 아버님 그리워서 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할 땐 옆에 있어주지. 또 다슬기 진짜 잡으러 가신 거예요? 네. 다슬기 잡고 싶어서? 야, 예. 자, 그렇게 좋아요 다슬기가? 진짜 남편분한테 있어서 다슬기란 뭐예요? 작지만 네? 내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작지만, 작지만. 웃음을 준대요. 아, 그러면 남편한테 있어서 아내는 뭐예요? 크지만 웃음을 주는 크지만 웃음을 주는 그냥 그대로의 존재죠. 네, 아내 그대로 아내분 입장에서 다슬기 난 첩 이거 진짜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와 대박. 다슬기가 첩이야? 예예. 아까 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수도 있고 한데도 내가 좋아 아이들이랑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같이 열심히 일을 즐기고 해주고 그런 당신 참 좋고 그래서 안 읽고 싶고 좀 걱정 안 하고 싶은데 맨날 하니까 걱정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되게 걱정을 매일 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정말 주말에 딱 한 번만 뭐 좋겠다. 낮에 같이 가서 즐기는 쪽으로 가고 밤에는 좀 정말 자제를 해주면 자 이훈 씨부터 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남편분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편분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고민이 있는데 그걸 집에서 못 푸는 거거든요. 김현주 씨 아내 입장에서 고민이 바로 눌렀어. 예. 저는 첩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신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선을 둘이 정리하시면 하는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네. 저는 고민. 예. 자. 안디. 싼 아, 고민이죠. 이유는요? 아내분을 자주 울리시는 것 같아서. 예. 네, 그걸 하나로 일단 네. 진짜 우리 아빠가 아는 게 천방당이에요, 진짜. 자, 아내 입장에서 정말 힘들었겠다. 고민이었겠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자, 우리 남편분도 아내한테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민정 엄마, 그렇게 섭섭하게 했다 하니까 참 미안한 생각이고 앞으로 다슬기보다 당신을 더 생각할게. 그렇게 부엽게 생각 말씀하지 마시고요. 패스! 패스 정해야 돼.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내는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데. 주말에 낮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주말에 낮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 그거는 너무 네. 파격적이라 좀 힘들 수 있어요. 남편. 좀 줄여보겠습니다. 예. 민정 엄마. 알겠습니다. 몇 편은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자, 지금 몇 편 나왔나요? 댓글 넘어가나요? 댓글 넘어가세요. 어? 많이 들으더라고요. 많이 들으세요. 자, 댓글. 자, 이렇게 해서 갈아치우는 남자 4승을 차지했습니다. 대박을 선물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편하고 천천히 천천히 먹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너를 안고 싶었어.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본 모든 것 중에 네가 제일 그 어디를 더 숨막히는 삶의 박자 더 밀리고 웃기지도 않았었지 코미디도 나를 더미는 파도에 어적거리던 난 파른 채로 그저 표류하던 하루 배 너의 두 눈이 나의 나침반이 돼 그대로 너에게